아직 혼잠갠가? 지가 어디 주변 머리가 있어야지. 그냥 이러고 혼자 삽니다. 고생이 많았겠구만. 어데예. 큰 사모님께서 지 몫으로 사랑을 미천을 주셨다 아닙니까? 하늘이 도왔는지 재수가 좋았는지 이래저래 그 미천이 불어나가 인자는 막 묵고 사는데 별 어려움 없게 되십니다. 그랬군. 우리 탁구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네. 그래, 예. 잘 지내고 있다고, 예. 그렇네. 하기사, 회장님께서 어련히 잘 키워주셨을라고, 예. 지가 회장님을 안 믿었으므 어째 그 어린 것을 걷다 두고 혼자 나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난 세월 뜻하지 않게 어긋나 버린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곧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걸세. 틀림없이 그렇게 할게. 그나저나 작은 사모님은 안녕하십니까? 큰 사모님 돌아가신 뒤로 잘 지내고 계시나 모르겠네, 예. 공주 때 아줌마한테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는갑네, 예. 공주 때 아줌마가 작은 사모님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발견했다 아닙니까? 무슨 일이랴? 응? 옷이 그냥 흠뻑 젖었네? 어젯밤에 비를 맞으셨나? 큰 사모님께서 빗속에 쓰러져 계시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카지에. 큰 사모님께서 그래 빗속에 쓰러져 계시던 날 밤 회장님 댁에서 근무하던 사람 중 하나가 작은 사모님하고 한 실장님하고 같이 아래채 쪽으로 가는 걸 봤다카는 소문이 한동안 집에서 자자했었다던데, 예. 참말로 모르셨습니까? 마 회장님 보시기에 저희 같은 아랫사람들이 뭘 알겠나 싶었지만서도 실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많은 비밀들을 의외로 많이 알고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 그이는? 아직입니다.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야?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죠. 그래, 엄마. 이제 그만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밤새 한숨도 못 잤잖아. 이러다 탈라면 어쩌려고 그래.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땅으로 꺼졌을 리도 없는 거고 사람 하나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야?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엄마. 됐어. 그만들래. 여기서 내 걱정하는 시간에 당장 가서 네 아버지나 찾아. 당장 가서 내 남편부터 찾아내라고. 나 여기 왔어. 여보. 아빠. 아버지. 여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괜찮아요? 사고가 났었다면서요. 많이 다친 거예요?
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무사하면 무사하다고 집으로 연락은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걱정인지 당신 알아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 그래. 괜찮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피곤하면 좀 쉬어야겠어. 왜 아빠가 할머니 방으로 가시지? 겁먹지 마이소, 작은 사모님네. 이제나 시작일 뿐입니다. 탁구야, 탁구야, 눈 떠봐. 죽 끓여왔어. 여름 많이 내렸는데 어때? 좀 일어나 앉을 수 있겠어? 어떻게 된 거냐? 기억 안 나? 너 오늘 새벽에 제빵실에 기절해 쓰러져 있었던 거. 미련 곰퉁이. 자, 아, 해. 아. 생각 없다. 생각으로 먹지 말고 입으로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뱃속에 곡기가 들어가야 빨리 기운을 차리지. 자, 아. 먹고 싶지 않아.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면 좀 더 세게 붙잡지 그랬어? 가지 말라고 꽉 붙잡고 늘어지지 왜? 너 자는 내내 헛소리 했어. 유경 씨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세상 다 산 얼굴 하지 마.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털고 일어나야지. 더구나 너 할 일도 많잖아. 엄마도 찾아야지. 제빵사도 돼야지. 지금 당장 2차 경합 통과도 해야지. 그러니까 자. 아, 해. 먹고 기운 내. 먹어야 다시 살아날 기운이 생기지. 기운이 있어야 다시 가서 유경실 붙잡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응? 착하다 우리 탁구. 자, 아. 이거 무슨 죽이야? 무슨 죽이긴 잣죽이지.
고소한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을 하는구만. 왜 그래? 뭐가 이상해? 탁구야. 천천히 먹어. 안다.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냄새도 안 나. 이상하다. 열은 거의 다 내렸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 아무것도 안 느껴져. 미수다. 확실치는 않지만 약물에 의한 중독성 마비 증세 같은데요. 예? 하지만 전 약물 같은 걸 먹은 적이 없는데요.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마비될 정도의 고열이었다면 이렇게 하루 만에 일어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고열 쪽보다는 아무래도 약물에 의한 마비 증세 같은데요. 저기요 선생님, 그럼 고칠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일주일 뒤에 중요한 경합이 있어서요. 이 상태로는 빵을 만들 수가 없어서요. 지금으로선 뭐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일단 처방전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정도 복용해 보시고 일주일 뒤에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나는 벌을 받은 걸까?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네요. 어쩌죠, 선생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해버려서 그래서 벌을 받은 걸까?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래? 아, 그게 내가 감기 때문에 고열이 나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래. 하루 이틀이면 곧 괜찮아진대. 아, 다행이다. 혹시라도 난 또 큰일 난 줄 알고 되게 걱정했잖아. 식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또 걱정하실 텐데. 그래, 그럴게. 그만 가자. 제대로 빵까지 못 만들게 되면 그땐 어쩌지? 유경아, 뭐 하고 있어?
왜? 뭐가 잘 안 돼? 아니야, 그런 거. 너한테 신유경이 그런 존재인 줄 몰랐다. 그 애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고열이 나서 쓰러질 정도로 아픈 일이라니. 그러고 보면 너도 꽤 순정적인 데가 있어. 그치?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 김탁구. 여자도 잃고 게다가 후각까지 잃고 어디 그런 기분, 그런 몸 상태로 경합을 계속할 수 있겠어? 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벌써 잊었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고 했던 거. 나 역시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설마, 너... 솔직히 나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근데 내 손을 쓰지 않고도 일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생각했지. 김탁구, 이건 네 운명이구나. 이제 이걸로 넌 끝이구나 하고 말이야. 약물에 의한 중독성 마비 증세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말해두겠는데 이번 일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그 약을 너한테 먹인 장본인이 바로 양미순이거든. 안 그래도 착한 애인데 네 후각을 마비시킨 게 본인인 걸 알면 얼마나 자책하고 상처가 크겠니? 안 그래? 그만 좀 더! 그래, 이게 나야. 어때? 이제 내가 좀 무서워? 응?